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21년도에는 이분들은 내년에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도 소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그래도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부터 한번 볼까 해요. 이제 예순에서 예순하나가 되시는 분들부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2021년도에는 나가는 삼재예요. 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이제 복삼재다 보니까 삼재 들어오는 19년, 20년 이제 내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고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인간의 풍파, 이제 부부간의 갈등, 네.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이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 가서는 이 소띠분들한테는 그래도 문서라든가 금전적인 여유는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삼재가 나가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단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은 내년에 이제 한갑이에요. 그렇죠. 네, 한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조심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네. 인간 조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은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상반기 때 잠깐 그때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만 하신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네. 삼재는 잘 나가실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까지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잔잔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갑자기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48세에서 49이 되시는 분들.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9수. 네. 근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9수라고 하면 다 나쁜 줄을 아세요. 그쵸. 근데 이게 그리고 또 7수가 들어가면 또 좋은 줄을 맞아요. 알아요. 사람마다 다 각기고 내가 그 7수라고 해서 뭐 복이 이렇게 운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7수라고 해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9수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49인 소띠분들, 계축생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경자년에 이제 그 인간의 풍파가 좀 많았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 뭐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막 이렇게 좀 구설 시비 구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에 좀 정신적으로 많이 무리가 왔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삼재가 나가면서 9수예요. 9수인데 물론 나쁘다 9수라고 해서 다 안 좋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좀 살펴서 가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도에는 이 개축생 분들이 그 생각지도 않은 그 인연법이 들어와요. 귀인? 이제 귀인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이 됐든 네. 또 아니면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럽게 뭐 친구가 됐든 네. 뭐 동료가 됐든 간에 갑자기 저를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귀인이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귀인은 아니고요. 네. 좀 내가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네. 조금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조금 들어온다. 예,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삼재에다가 또 9수까지 걸려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